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안녕하시죠의 MC 김기욱이죠. 자, 오늘도 고민의 주인공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나와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예.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아주머니의 표정. 아니, 무슨 고민이 있으셔서 이렇게 안 좋은 표정을 하고 계세요? 갑자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뭐 보이시나요? 저희 남편 때문에 고민이에요. 아, 남편분 때문에? 저희 남편은요, 가정일에도 소홀하고 어이구. 맨날 게임에 미쳐 살아요. 아이고, 게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우리 아주머니, 과연 남편분은 어떤 분일지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분 나와주십시오. 저 아이고. 아, 직소네요, 직소. 예. 미안하, 플레이더 게임. 사실 내가 니네들이 들어오기 전에 니네 의자 밑에다가 폭탄물을 설치해놨어. 오. 그걸 찾는 사람에게 선물해주지. 빨리 찾아. 어, 의자 밑에요? 예. 아이고. 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없어. 없어? 없어요. 없으면 니네가 폭탄이야. 아유, 세상에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게임을 쳐하고 앉아 있어. 아유, 또 저 얼굴은 뭐야? 또 사발면에 있는 어묵을 또 이거 붙여놨네 그냥. 아이, 뭐 더러워 죽겠어 그냥 아주. 이거 지우지 마. 이거 사발면에 있는 어묵이라니. 이거 내가 모기 무서워가지고 모기향 피워놓은 거야. 뭐라고? 난 모기가 싫어 진짜. 모기 너 나한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모기 너무 싫어. 네가 싫어 싫어 너무 싫어 싫어 오지마 야 집착하지마 네가 싫어 싫어 어, 야 집착하지마 미친놈 아니야. 쇼미 안 봤어 쇼미? 쇼미? 아 쇼를 하고 자빠졌네 아주. 아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아유 사실은 내가 이게 그 친구랑 호프집에서 맥주를 먹고 있었어. 오. 근데 옆 테이블에 이 옆에 내가 앉은 거지. 야, 첫눈에 반하셨구나. 아니야,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예. 근데 갑자기 친구가 나한테 너 저 여자랑 결혼하면 100만 원 준다고 해서 결혼했잖아. 10만이야 이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인연 만들어준 그 친구가 있는데. 예. 고마운 친구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저기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친구한테? 예. 어 그래 친구야. 에이, 방송에 나왔네 내가 이게. 그래 너 왜 우리 결혼식에 안 왔어? 안 왔어요. 아 그때.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다. 야, 내가 1,000만 원 줄게. 네가 결혼하면 안 되냐? 아유 정말 평생 게임이나 하고 살아라 이 화상아 진짜. 게임이나 하고 살아라고? 좋아. 우리 와이프가 게임하라고 허락해줬어. 오. 그럼 나 지금부터 게임하겠어. 저기요? 여기 있는 사람과 다 같이 하겠어. 오. 만약에 나를 이긴다면 여기 있는 에어팟을 선물로 주지. 오. 뭐야 진짜잖아 이거. 오. 게임을 시작하겠어. 1! 아, 잠깐만 우리 남편처럼 이렇게 도라이들이 많네. 총 4명이 도라이를 봤어 내가. 근데 니네 뭐 하는 거야? 왜요? 내가 하는 게임은 369였어 너가 2거든. 그럼 내가 얘기를 해주고 게임을 할게. 왕게임을 하겠어. 어 이번에는 예, 왕게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머. 너희들과 같이 왕게임을 하겠어. 어머 관객수만큼 다 준비했네. 야, 손목에 있는 번호 봐 번호. 예. 번호 봐 손목에 있는 번호 봐. 여기. 예. 왕은 하나야. 예. 어. 내가 왕이야. 아, 이 많은 것 중에 왕을 뽑으신 거예요? 어, 나 이럴 줄 몰랐어. 야, 짠 듯이 왕이 나왔네. 야, 내가 왕을 뽑아서 왕이잖아, 어, 봐봐. 진짜로? 왕이잖아. 다 왕인 건 아니겠지? 아니야, 아니야, 왕이야. 어, 아, 왕이. 그래, 아니야, 와, 내가 왕이야. 다 왕이네. 내가 왕이야. 193번. 어머. 어머, 그래라. 193번이세요. 193번이라. 126번이랑 키스해. 오! 벌써 126번 있어? 왜 안 일어나? 126! 이거 하기 싫어서 안 일어나는 거야? 제 얼굴 보고 하기 싫어서 안 일어나. 126번! 어딨어? 어머 나네. 나야. 아주, 아유 아이고 미쳐가지고 진짜 아주. 내가 이러니 살겠냐고. 힘드시겠어요. 어?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저기 그 두 분께서 이세 계획을 세우시면은 아무래도 원만한 관계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우리 남편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직소. 그러니까 그리고 이세 이름 지으면은 우리 아들이 뭐 딸들이 얼마나 놀림 당하겠어요. 직시면은 이름 짓기가 좀 애매하긴 하죠. 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직소 씨는
아버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아, 우리 아버지는 좀 비밀이 많으신 분이야. 어,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직박구리 폴더. 아, 우리 아버지는 평생 나에게 마음을 안 열어. 예. 아버지 성함이 박구리 폴더가 뭐야? 박구리 폴더가. 야, 성부처. 박구리 폴더가 뭐냐고. 박구리 폴더가. 야. 네가 게임을 끊든지 나랑 이혼하든지 너 또 똑바로 얘기해. 어? 나 아니면 너랑 갈래 살 거야 진짜 너랑. 왜 그래? 아, 됐어 정말. 이제 봐. 어휴. 아이. 방송 나와서 내가 웃기려고 한 거지. 내가 뭐 진짜 게임만 하면 사야겠어. 어? 나 게임 뭐 없으면 못 살지만 그래도 나 당신 없으면 더 못 살아. 오.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나 게임 좋아하는 거 아니까 마지막으로 여보랑 나랑 게임해서 여보가 나 이기면은 내 게임 안 할게. 진짜야? 어. 근데 내가 일부러 져줄게. 마지막 어? 게임이요? 병만 치키는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떼고 진 사람이 막으면 되는 거야. 알았어. 가위. 바이바이 뽕! 어, 이기셨네요! 예. 아이, 뭐야!